상품권은 대도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주로 사용돼 왔는데요. 이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도 이젠 자연스럽게 사용되면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림 시설이 갖춰지고 상점의 간판까지 깔끔하게 정비된 안동시 구시장입니다. 만원 짜리 상품권으로 과일도 사고 추석 선물까지 사는 등 전통시장의 상품권은 이제 흔히 볼수 있는 풍경입니다. 5,000원 담아서 10,000원 주세요. 안동시가 지난 2008년 자체적으로 발행한 전통시장 상품권은 모두 30억 원어치로 지금까지 12억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구입하는 사람들은 5% 싼 값으로 구입하고 안동 지역 시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어려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싼 가격으로 이렇게 질 좋은 상품을 살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대도시에서만 활용하던 상품권이 이렇게 전통시장에서도 활성화가 되고 해서 지역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동시는 상품권 판매 행사를 가진 데 이어 매월 특정일을 전통시장 장보기 날로 정하고 일기관 일시장 자매결연에 나서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품권 판매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발행하는 언누리 상품권은 전국 시장 어디서나 유통됩니다. 예천군은 언누리 상품권 구매 행사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지역시장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이 명절 반짝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유통 가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상인, 지역민 모두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